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객석하고 코앞이네요. 예, 예. 얼굴을. 아, 그 정도로, 예. 가깝다는 말. 네. 제작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왜요? 아 사실 앞바 다리를 못해요. 아 양반다리, 양반다리. 아, 여기가 여기가 좀 짧은가 보다 그러면. 골 아킬레스건도 짧고 골반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아. 네 정형외과 갔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발 뻗고 있어요. 어 괜찮아요. 그래서 네. 편하게 앉아도 될까. 네. 괜찮아요 다리 뻗는 게. 나도 처음부터 그런 설정 하고 있었어. 어딜 가건, 어딜 가건. 주부님들이 실제로 문희경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대리로 이렇게 만족하시는 모양이에요. 어, 요즘에 그 주부님들이 힙합을 배우러 학원을 다닌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얘기 있더라고요. 네, 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책임감 느껴요. 어떻게 실례가 안 되신다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힙합. 비트 주세요. 가족이라고도 참아야 돼. 난 오늘 내 딸을 데스할 거야. Yeah. 딸, 잘 들어. 이게 진짜 엄마야. 아들, come on. 엄마야. 왜 또 불러? 엄마야. 왜 또 불러? 엄마야. 왜 또 불러? Don't call me mama. 지긋지긋해 고무 장갑에. 지긋지긋해 고무 장갑에. 치마는 버려버릴래? 그러면 네가 이제 내 인생 멋지게 살래. 어차피 아들은 세븐틴. 이죠. 보여줘. 오케이 그렇죠.